이거 경남 하동이에요. 하동인데 천사의 종소리 앞이거든요. 군청 옆에 공원. 예.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공정하게 선거하시면 이번에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거 공정한 선거를 원하시거든요. 예,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지지해 주시고 또 이재명 지지해 주시는 분 예,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예. 이제 윤석열 예, 지지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공정하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 공정한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법치가 살고 예, 나라 정부도 우리 이제 공정하게 국민들이 세우자 해서 두 당이 지금 합심했어요. 합심했습니다. 윤석열이 더불어당과 다 끌어안고 예, 협치하자 해서 국민분들이 다 예, 일어섰어요. 이재명 이분도 이제 고생 많이 하시죠. 이분도 나라 살려보겠다고 나오셨잖아요. 예, 예,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그래도 윤석열 해서 우리가 같이 밀어줘서 한번 해보자. 예. 나라 한번 살려보자 그러세요. 이제 선거는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투표해 주시면 돼요. 저야 윤석열 응원하지만 또한 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선거하셔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예, 대통령 요번에 한반도 통일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지금 저 통일하려고 꿈틀꿈틀하고 난리 났어요. 세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전쟁이 어디로 지금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예, 러시아하고 다른 데하고 지금 뭐 전쟁에 따로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게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요. 예, 또한 중국도 끌어안아야 되고 우리 열강이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같이 국민과 함께해서 예, 우리가 무역을 하거나 예, 외교를 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예, 한반도 통일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나서셔야 돼. 국민의 힘 갖고만 해도 모질라요. 더불어당과 합심해서 더불어당이 그렇게 통일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예? 문재인 대통령님 통일하려고 눈치 얼마나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조금만 보내줘도 왜 이렇게 보내주고 나라는 어려운데 왜 그 북한에만 퍼주냐 하는데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국민들도 다 이해하셔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하려고 하늘에서도 이제 열어주시고 그 열망이 그게 가득 차가지고 예. 통일이 때가 왔어요. 예. 때가 와서 우리 선거 잘해서 이번에 한반도 통일 한번 하고 나라의 재정 빚 다 갖고 국민 다 갚아 빚 다 갖고 예. 편안한 나라 예. 동방의 땅 축복의 땅 이 나라 한번 저희들 한번 살려보자고요. 예.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제가 뭐를 하든 총소를 하든 뭐를 하든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국민분들 참 존경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이 다 세워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허락을 받고 재가를 받아야 예, 대통령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국민서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예. 이제 국회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무슨 뭘 하면 안 되고 국민이 원하는 거는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예, 그렇게 유튜브나 생중계를 이제 더 해서 국민에서 허락을 받고 우리가 댓글을 써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재가를 받아 가셔야 돼요. 국민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예. 대한민국 참 멋진 나라예요. 예, 감사합니다.